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왕종장이 겨우 그 따즈를 하얼빈으로 모셔와서 이 한 멋있게 안배를 하려 했는데 말입니다. 네? 근데 이 나이트의 사장 류위쭈가 글쎄 멘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빡쳐난 왕룡짱이 그 자신이 아우 쪼에 나는 찾으려 하는데 야야 룡짱아 아서라 그 쪼에 나는 됐고 내가 요즘 새로 친하게 된 아우를 한 써보자. 그 쪼에 난 그놈보다는 한 10배는 더 나을 거야. 그러면 이 따즈가 새로 봐주는 아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따즈가 다짜고짜 이 전화를 거는데 왜 말리쭈야 내다 따즈 아이고 그러자 저쪽에서는 안 봐도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뜨거 아니 형님에 지금 어디십니까? 예? 하얼빈이라고요? 그럼 저한테 알리셔야죠. 제가 한 화끈하게 모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따즈는 이 빙그레 웃으면서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다들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다고 이 따즈는 말리쭈처럼요 아부를 잘 떠는 놈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어디 쪼웨난처럼 맨날 어이 따즈야 따즈라고 이름을 탕탕 불러대는 놈이 있겠습니까? 이는 나중에 쪼웨난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데 그래 그래 아우야 원래는 그냥 조용하게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이트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구나. 너 어떻게 여기서 멘즈가 서니? 그러자 에? 나이트의 것들이요? 당연하죠. 그것도 감히 내 형님한테 끊는답니까? 저 지금 당장 뛰어갈게요. 말리쭈한테 따즈 같은 공산당 최고층 간부 이세는 너무나도 필요했었다고 하는데 왜냐고요? 저번에 말리쭈가 그 쪼에나한테 찍소리도 못 내고 얻어 터진 게 왜 그러했겠습니까? 쪼에난 배후에 왕청이 나서니까 요 납작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따즈처럼 확실한 뒷배경을 친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당장에서 달려가야겠죠. 그러면 이때 따즈 쪽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따즈가 말리쭈를 불렀다 하자 왕룡짱의 얼굴색이 확 안 좋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룡짱아, 왜? 너 말리쭈와 뭔 일이라도 있었니? 사실 왕룡짱과 웬난이 제일 처음에 면목을 알게 된 그 사건에 또 누가 있었죠? 바로 이 양쿤이 그 왕룡짱이 아우로 나타났잖아요. 왕룡짱이 양쿤이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 말리쭈라는 놈이 글쎄 그 양쿤을 쫓아낸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였다는데 이어 헝짱 나이트 문 앞에는 검은색 벤츠 다섯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이어 차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이 검은색 양복들을 쫙 차려입은 조폭 15명이 분위기를 잡는 거였다는데 그리고 그제 한가운데 벤츠 뒷좌석 차문이 이 철컹하고 열리면서 말리쭈가 처음 내렸다고 합니다. 말리쭈 조직은 그 쪼에나니 조직과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어디가나 항상 15명이 조직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들 검은색 양복들로 쫙 빼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이 양복들도 다들 수천 위엔씩 되는 고급 양복인데 어디 그 아마 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리쭈는 홍콩 흑사회 흉내를 내며 다니는 놈이었다는데 말리쭈다 그 나이트 보안들도 다들 말리쭈를 알았었고 이 앞에서 길을 쫙 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오 말리쭈 형님 오셨습니까? 와서 한잔 하시죠. 또한 저쪽 테이블에서 말리쭈 형님 어느 테이블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 이 양조 한 병 올리겠습니다 형님 하고 그 나이트 안은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말리쭈가 쪼에나한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자신이 구역에서는 멘즈가 아직 살아있겠죠. 그렇게 말리쭈는 이 15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손을 휘저으며 아는 채 하면서 멋있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따즈는 쇼청아 봐라 저놈이 바로 말리쭈라고 내가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 놈이다. 그래 네 눈에는 어때? 따즈가 묻자 쇼청은 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형님의 따즈 형님의 말리쭈 이놈이 아주 뭐 어린애 마냥 막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부둥켜갖고 인사를 하고는 이 이득 뿌드득 뿌드득 가봤다는데 형님 누군데요? 에? 누가 감히 내 형님이 심기를 건드렸다는 건데요? 말리쭈가 아주 깽판이라도 칠듯이 날뛰는데 내다 이놈아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덕분에 이 종일이가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요 손해인 거 아십니까? 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님 누님들 쓰던 요금 그
그대로 새 제품을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아정당은 1년 내내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알뜰폰도 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같이 문의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에서 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중이라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이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종일이 멘트를 제대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씨씨 나의 류이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그러면 이 말리주와 류이주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떠올리 지역 강호는 알주의 세상이라고 소문나는데 여기서 알주란 이 이름에 주가 붙어있는 놈이 두 명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말리주와 류이주 이 두 명이라는 것들. 말리주야 너 어쩌다가 내 가게까지 왔냐? 원래 이 둘이 명성이 좀 비슷했었는데 요즘 따라 말리주가 좀 많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다 그 쪼에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호라는 데는 10번 싸워서 이긴 것보다 한 번 당하는 게 소문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말리주가 나지막하게 얘기하는데 류이주야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빨리 저분들한테 깍듯하게 사과하고 끝내라. 저분들 저거 베이징에서 온 분들인데 너가 막 건드릴 수 있는 분들 아니야? 저 베이징에 공산당 이세다 이 말이다. 그러자 정말이야? 류이주가 이 휘둥그레 해쳤다고 하는데 진짜 공산당 이세라면 이 류이주도 막 못하겠지. 그래 그러니 내가 가운데서 다리를 잘 놔줄 테니 너도 얘기도 좀 좋게 좋게 해라. 이 말리주가 그 따즈한테 다가가서 헤헤거리며 얘기하는데 따즈 형님 이렇게도 우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헤헤 이 류이주는 내 친구놈이랍니다. 떠올리의 두 명이 주라면 다 알 정도죠. 내 원래는 이 가게를 아예 박살을 내줘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과를 한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사과? 말리주가 그시 한가운데서 헤헤 거리면서 이 사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곁에서 왕둥짱이 어이 말리주야 아니 너 그것밖에 못하겠니? 우리 니를 보고 와서 복수를 해달라는 게지 누가 너를 보고 와서 화해를 시키라고 했니? 그러자 곁에서 쇼청도 이 책상 땅땅 치는데 따즈 형님 이놈이 말리주인지 뭔지 멘트가 안 되겠는데요? 아니 뭐 이까짓 걸 다 불렀습니까? 네 이 쇼청이라 놈은 나중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대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버리는 아주 또라이 같은 놈인데 하지만 곁에서 이 따즈가 얘기하는데 됐다 응? 뭐든지 좋게 좋게 끝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니? 따즈가 얘기하자 이 왕종장이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리주가 가운데서 나서서 겨우 화해를 시켰는데 말입니다. 네, 이어 말리주는 뭔가 핑계를 대면서 급급히 떠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그 말리주 또한 왕종장이 자신을 썩 반갑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 원래는 말리주가 나서서 일을 해결했는데 함께 한 잔 해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이 사건이 네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왕룡짱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걸 눈치라도 챘는지 이 쇼청이 툭툭 치면서 묻는데 왕거 그 아까 들어온 놈 그 뭡니까? 아니 뭔 일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도 계집애 같은 거죠? 그러자 왕룡짱이 맞장구를 치려 하다가 아차 겨우 정신을 차렸다는데 말리주는 따즈가 데려온 건데 그럼 따즈가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속이 찜찜해 났던 건 그 왕둥짱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류이주도 금방 사과를 한 게가 왠지 속이 끔찍했었으며 후회가 됐다고 하는데 왜냐면 눈앞에 이것들이 아무리 봐도 쉐놈들이 같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베이징에서 공산당 이세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느 자그마한 간부집의 자녀도 다 공산당 이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말리주가 자신한테 안 되겠으니 이 공산당 이세들이라고 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공산당 이세야. 아니 내 이런 것들한테까지 머리를 숙여서 이 사과까지 했어야 했나라고요. 만약 이때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에라야 뭐 똥을 밟을 거니 하고 생각하고 뭐 무시하고 말겠는데 그 류이주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함 깎아내려서 이 자존심을 되찾으려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 류이주가 이 술 한 병을 들고는 흔들흔들거리며 찾아갔다는데 하하하
어이 친구들 너희들 말리줄 알면 안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에? 뭐 내 가게를 박살내고 뭐고 하며 난리를 친 거니? 봐라 박살났니? 그래 그래 그래도 이 마음이 넓은 내가 술값을 안 받겠으니 쭉쭉 마셔라. 그렇게 몇 마디를 툭 던진 류위주는 건들건들거리며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뭐라고? 저놈이 금방 뭐라고? 만약 이거 보통 사람이 들었더라면 뭐 그렇거니 하고 말겠지만 그 왕룡장과 쇼청은 아닌데 저놈 저거 뭐야? 지금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 맞지? 그들이 귀에는 너 말리줄을 찾아서 뭐? 걔가 뭐 내 가게를 박살냈니? 아니면 내하고 큰소리 쳤니? 그놈 그거 내 앞에서 매트가 안 돼! 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하는데 그러다 곁에서 쇼청이 이 발떠나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거 아까 그 형님이 불러 말리줄인지 뭔지 개풀도 아닌데요? 그러니 저 사장놈이 지금 우리 앞에서 또 저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룡장 형님! 그 아까 그 뭐요? 형님이 불러드리려던 그 아우 말입니다. 그놈은 어떻게 이 화끈하게 할 수 있답니까? 예? 그러자 왕룡장은 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 따지 눈치를 슬슬 봤다고 하는데 따지가 전에 왜 나는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자 따지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죠 왜 나니 비록 예의가 없고 무식한 놈이라지만 이 일처리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는 놈이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니면 왕룡장아 너희 그 아우를 부르지 그래? 예 형님! 그제야 왕룡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발뜨덕 일어나면서 핸드폰을 빼드는 거였다는데 쇼청아 너 딱 기다려봐라. 내 아우 쪼왜 나니 어떻게 멋있게 하는 놈인지 잘 봐라. 그러자 쇼청이 그래요? 에이 그놈은 뭐 진짜 화끈한 거 맞죠? 다들 하얼빈의 깡패 건다디 천하제일이라던게 이거 이거 오늘 보니 뭐 별거 아닌데요? 그러자 왕룡장이 코방귀 큰 갖고 끼는데 두고 보라니까 너한테 진짜 하얼빈 깡패 건달 본색을 좀 보여줘야 쓰겄다. 왜 난이니 형아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이거 떠올리의 헝장 나이트로 달려오라. 이 형아가 남한테 당했다 이놈아. 뭐, 뭐라고요? 여러분, 하얼빈에서 이 쪼웨나니 모시는 형님을 난처하게 했다? 그 98년도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웨나 일당들도 지금 다른 룸사롱에서 아가씨를 놀고 있었고 이 다들 술이 알딸딸하게 되었다는데 야야! 그거 좀 그만 문질러 대라! 다 닳겠다 이놈아! 당리창아! 그 애들, 연장들 다 있니? 그러자 곁에서 당리창이 이 연장이야 항상 챙기고 있지. 이 짧은 거 지금 다들 한 자루씩 갖고 있고 긴 거는 이 차량 안에도 있다. 그러자 웬하니 좋다 야들아 가자. 그 어나 우리들이 전주 왕룡장 형님과 하느냐 했단다. 다들 일어나라. 그렇게 쪼웨나 일당들이 이 다짜고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헝장 나이트 쪽은 어떠했을까요? 류위주 이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대단한 인물을 데려오나 했더니만 말리주를 데려왔네? 그 말리주 이미 꿀리워서 지 앞가름도 못하는 놈이 내 앞에서 매즈가 된다니? 야야 신경 쓰지 말고 이 마장이나 잘하자. 하지만 이 류위주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 말리주를 꺾은 쪼웨나니 지금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 하얼빈에서 그 당시 제일 핫한 헝장 나이트 앞에 이 차량들 다섯 대가 끼익 하고 멈추는 거였다는데 근데 이 차량들은 한마의 벤츠에 그 당시 최고급 차량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또 대놓고 나이트 전문 앞에다가 세워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님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량들은 그 시대 최고급 차량들이었었는데 거기서 내리는 것들은 이 뭐 거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나이트 보안이 뭣도 모르고 놈들 앞을 가로막다가 그만 이놈들을 알아보고 다리가 후달려서 이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쪼웨난이라뇨. 그 말리주나 양쿤이나 하얼빈의 다른 큰 형님들은 그나마 잘못해도 기회를 주지만 이것들은 다른데 퇴! 이 제일 앞에서 쪼웨난이 가래로 퇴! 받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놈들이 들어갈 때는 아까 그 말리주가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말리주가 들어갔을 때는 어이 죽어 일로 와서 한잔 하시죠. 에? 그리고 또 저쪽에서 죽어 오셨습니까 하고 다들 인사하지만 아마 그 쪼웨나 일당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줄 아시나요? 이 다들 살겠다고 한 10m 밖으로 떨어져서는 또한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이 힐끔힐끔 곁눈질을 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자네는 왜 왔다니? 오늘 또 여기서 몇 명이나 장애인으로 만들려고 온 게라니? 야야 이 총알이 우리 쪽으로 튈까? 조용하게 나가자.
웬나 일당들은 뭐 악귀라도 되는지 이놈들이 들어오자 그 북적북적하던 나이트가 금방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이어 안쪽으로 들어가던 웬나니 어디 보자. 아야야야야 이게 누구야? 따즈? 너 따즈 아니니? 근데 류용이는? 우리 류용이는 함께 안 왔니? 그쪽 웬나는 또 다짜고짜 쯔거 이름을 탁탁 불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콧대 높은 따즈가 좋아할 리가 있겠냐고요. 류용이는 아이 왔다. 그러자 웬나니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그 듣자 하니 아까 뭐 말리주를 찾았다며? 따즈야 니가 찾았니 그 말리주를? 말리주 그놈 그거 개똥이라도 된다니? 너 지금 전화해봐라 따즈야. 쪼 웬나니 너보고 개똥이라고 한다고 말이다. 그딴 놈이 뭔 일을 처리할 줄 안다고 내한테 부탁했어야지. 어이 범원이 거 가서 너희네 사자일 보고 빨리 오라고 해라. 이 난강에 쪼웬난이 찾는다고 말이다. 지금 당장 달려와서 이곳에 차려짜시러 서라고. 예예예. 이어 웨이터들이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자 이 왕종짱이 척 나서는데 아우야 인사해라. 이 친구는 뚜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따즈 형님이 아우란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요 키 160이나 될까 말까 하고 이 비시비시하게 생긴 눈만 웬나니 뭐 쓰게도 안 보며 이 고개를 대충 끄덕여 주고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척 앉는데 그러면 이때 류위주 측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뭐 개선장군 마냥 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장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캬 요 오늘 팩 아주 착착 잘 부는구만. 오늘 너희들 다 잃기 전에는 다들 뭐 일어난다 알았나? 그렇게 너덜너덜거리고 있는데 사장님 하고 웨이터가 이 급급히 달려오는 거였다는데 뭔데? 그 급해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봐라. 아니 뭐 하늘이라도 무너졌니? 하지만 사장님 쪼웬난입니다. 아까 그 말리주를 데려왔던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쪼웬난을 불러왔습니다. 뭐? 그러자 말입니다. 순간 류위주는 이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어서 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난강이 쪼웬난이라뇨. 이 큰 나이트를 두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잽싸게 달려가 봐야겠죠. 그 쪼웬난 앞에서는 성한 두 다리만 건져도 이 감지덕질 테니 말입니다. 이어 밖에서 이 쿵쾅쿵쾅쿵쾅하고 뭔가 막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이 류위주가 헐레벌떡하며 달려오 오는 거였다는데 난 오셨습니까? 저 소식을 듣자마자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 아까 말리주가 불렀을 때와는 완전 천지 차이죠. 이어 웬나니 일어나면서 이 테이블 위에 유리재떨이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 류위주가 글쎄 요 입술까지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찍소리도 못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쪼웬나한테 유리재떨이 같은 데 맞는 건 기본이고 제발 요 두 다리만 남겨달라는 건데 그제야 곁에서 쇼청이 이 혀를 끌끌 찼다는데 이런 거야말로 이 진정한 깡패건달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말리주인지 뭔지보다는 100번 시원한데 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쿠 류위주가 쓰러졌다는데 자 원래 위치로 예예예 이어 류위주 이놈이 글쎄 다시 부랴부랴 일어나서는 요 차례 자세로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왕룡짱 형님 어떻게 이 한채들이 하시렵니까? 그러자 이 왕룡짱이 마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로 줘봐라 웬나나 요 키가 150이나 될까 말까 한 나그네가 팔소매를 올리면서 제더리를 받아드는데 너희놈 아까 내보고 뭐라고? 내보고 이 아무나 막 불러라고? 내 멘즈가 없다고? 왕동장이 키가 작아서 이 올리다가 제더리를 쾅 날리자 아이쿠 그 류위주가 또 엉덩방아를 찌우며 너부러졌다고 하는데 이거 왜 나니? 이 한번 쭉 둘러보고는 얘기하는데 자 이럽시다 한 분 한 분 제더리를 해봤자 피만 튕기니 내 그냥 이놈 다리 한쪽을 받고 끝낼게. 네 이러니 하얼빈에서 그 누구를 건드려도 다 되는데 쪼웬나만 피해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나 형님 사실 네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우리 다 한 식구랍니다. 그러니 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식구? 니 누구랑 한 식구인데 내 아우들은 너를 아는 놈이 없다던데? 웬나니 권총을 빼들어서 류위주의 다리에다 갖다 대는데 자 이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만약 먹히면 너 이 다리가 사는 거고 안 먹히면 맛이 가는 거야.
네, 이 악마 같은 놈들한테는 그냥 게임 정도밖에 안 하겠지만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요 말 한마디에 하반생을 정상인으로 살 수 있냐 없냐가 달린 중대 문제가 되겠는데 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은 이 다 같은 라인이라니까요. 저 왕청이랑 엄청 친합니다요 형님. 그러자 왕청이고 뭐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외나 누구? 왕청이? 네, 그 98년도에 누구도 쪼웨나 앞에서 멘즈가 없었지만 왕청과 왕룡짱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마마 니놈이 내 양아들 알아? 왕룡짱도 깜짝 놀랐다는데 비록 왕청이 자신이 양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명분이잖아요. 이 전계 쪽 영향력으로 치면 그 하얼빈 전계 넘버3 아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 지금 당장 전화해봐라. 만약 진짜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가짜라면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너희 다리가 아니라 네 대가리에다 쏴야 되겠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류위주는 왕청과 과연 어떠한 사이일까요? 과연 그를 위해 나서주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지.